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대구 백화점입니다. 자, 이 종목은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요, 지속적으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누적 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커지고 있어서 주가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지근지근 지금 빠진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약 9,700원, 9,400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몇번 주기는 했지만 올라올 때마다 주가가 단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 단기 이평선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 이건 추세가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중기 이평선에서 때려맞고 밀렸다 그러면 그나마 상승 추세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까지는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데, 이 단기 이평선에서 때려맞고 밀린다는 건 수급이 지금 강하게 하방을 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은 아직까지도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이 계속 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면서 사내 자산을 점점 까먹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지금까지도 누적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매수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이 첩첩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당분간 강한 상승 추세로 주가가 상방으로 틀기에는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고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도움을 청하실 데가 없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과 그 다음에 분석 시황 정보를 최소의 비용 몇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